여러 컨셉의 벌룬 케이크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벌룬 트렌드 시청자분이 그 영상을 보고 딸기 케이크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스타일로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만들 재료는 5인치 화이트 6개하고 레드 7개, 니플렉스 골드 220 3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니플렉스로 먼저 케이크 판을 만들 건데요. 검지로 절반을 잡은 상태에서 둥지로 잡은 만큼 불어주면 됩니다.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7cm 정도 방울을 두개 만들어서 잠가 줍니다. 7cm 두 방울 잠그기를 연속해서 5번을 더 해주면 됩니다. 이를 다 만들고 남으면 나머지는 바람만 빼줍니다. 1cm 정도 남기고 끝까지 불어줍니다. 작은 방울 하나를 뽑아줍니다. 타이트하게 둘러준 다음 길이를 맞춰 잠가줍니다. 이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둘러줍니다. 길이를 맞춰 꼬아주고 잠가주면 됩니다. 만일 하나의 풍선으로 길이가 안 나올 경우 하나를 더 불어서 연결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처럼 남았을 때 매듭을 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5인치 화이트를 이용해서 투플릿으로 묶어줍니다. 펌프는 왕복 한번 정도 불어줍니다. 두 개를 묶어줄 때두 개의 간격을 밀착되게 묶지 않고 약간 느슨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매듭은 바짝 지어줍니다. 총 3세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3세트를 6 클러스터로 만들어줍니다. 케이크를 케이크판 위에 올려 고정하는데요. 연결할 때는 케이크판에 남은 선을 이용해서 고정하면 됩니다. 평평하게 펼친 상태에서 선을 최대한 밀착되도록 당겨서 고정합니다. 케이크 위에 올릴 딸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딸기는 5인치 레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다음은 약간만 불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은 바짝 지어준 상태에서 이제 라운드 윗부분을 모양을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윗부분을 눌러주면 약간 뾰족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총 7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개는 잎사귀를 만들어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씨 부분은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총 7개의 딸기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한 개는 꼭지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10 그린은 적당한 길이로 불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딸기 주입구와 함께 묶어주면 됩니다.
매듭지은 주입구는 잘라서 정리합니다. 1cm 정도의 작은 방울로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꼬지복고기 방울을 3개에서 6개 정도로 편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꼬지복고기를 다 만들었으면 뒷부분에 바람을 빼서 정리하는데요. 바람을 뺄때 완전히 빼지 않고 공기가 약간 채워진 상태로 고정합니다. 매듭 쥐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꼭지가 있는 딸기 1개와 꼭지가 없는 딸기 6개를 준비했습니다. 꼭지가 없는 딸기 2개를 주입구를 이용해서 연결 묶어줍니다. 주입구가 길게 남도록 매듭은 끝에서 지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총 3세트를 만들어줍니다. 딸기가 케이크 중심 부위에 채워지도록 고정하는데요. 두 플릿을 라운드 중심에 걸칠 수 있도록 끼워주면 됩니다. 6개의 딸기를 채웠고요. 가운데 꼭지를 만들었던 딸기로 포인트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중심으로 가운데 구멍에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생크림 케이크 위에 탐스러운 딸기가 얹어진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